여기는 완전 미쳤어, 여보. 저 단추기인가 무엇인가 저게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고. 여기 빨리 나가야겠어. 아니 나가는 건 나가는 건데 그래도 요루루는 찾고 나가야지. 그렇군. 그러면은 저쪽 집에 요루루가 있을 거야. 지금 다시 보니까 저기 빨간 호수가 말이야. 단추기가 에너지를 주나 봐. 어쩐지 여기 들어올 때부터 저 빨간 줄이 뭔가 심상치 않다 그랬어. 그러니까 말이야. 일단 저쪽 집에 요루루가 분명히 있을 거야. 빨리 요루루를 찾고 여기를 빨리 나가자. 아 근데 저쪽 집에 문이 잠겨 있던데 어떻게 들어가지? 아 이쪽 집에 분명 요루루가 있을 거야. 아 근데 문을 못 닫잖아. 아까부터 잠겨 있었다고. 뭐야? 엄마! 아빠! 이제 와? 요루루 눈에 단추 눈? 응? 무슨 소리야? 요루야 저 눈, 그 눈 뭐야? 빨리 여기 그 빨리 눈 떼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눈을 떼라니. 무슨 소리야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얼른 들어와. 응? 어떡하지? 요루야 여기는 다 가짜야. 그러니까 빨리 아빠랑 저쪽 우리 집으로 돌아가자 빨리. 그래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집으로 돌아가자. 가짜? 가짜면 뭐 어때. 이렇게는 좋은데. 얼른 들어와봐. 진짜 좋은 게 엄청 많다니까. 얼른 얼른. 뭐지? 엄마 아빠 얼른 들어와. 여보 이거 봐봐. 이거 다 금은 보화야. 그러니까 다이아몬드 에메랄드에 금까지. 엄마 아빠 봐봐 여기는 우리가 꿈꾸던 모든 것이 실현돼 있어. 근데 어째서 그런 끔찍한 곳에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야? 생각해봐. 거기에 가면 난 다시 학교를 가야 되고 엄마는 다시 집안일을 해야 되고 아빠는 회사에 나가서 엄청 힘들게 일을 해야 되잖아. 우리가 평생 벌어도 이렇게는 못 살아. 안 그래? 그냥 차라리 마음 편하게 여기서 살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봐봐 아빠가 좋아하는 비싼 술이 한 테이블 가득히 차려져 있어. 이건 내가 좋아하는 참이슬. 그리고 엄마가 좋아하는 신상 반지. 이건 내가 완전 사고 싶었던 신상 반지. 그 외에도 우리가 평생 벌어도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지? 봐봐 집안에 널리고 깔린 게 보석이야. 어때? 여보. 여보. 아무래도 저기 눈 단추 눈 달린 요루루는 진짜 딸이 아닌 것 같아. 뭐? 내가 우리 진짜 딸을 찾고 있을 테니까 여보가 저기 가짜 딸의 시선을 끌고 있어. 알겠지? 알았어. 요루루 꼭 찾아야 돼. 응. 아이고 나는 화장실이 급해서 이만. 아유. 요루야. 아유 나는 화장실이 급해서 이만. 아이고 아무래도 저기 눈에 단추가 달린 요루루는 진짜 요루루가 아니야. 분명히 이 집에 어딘가에 함정이 있을 거야. 진짜 요루루는 어디 있지? 근데 그나저나 여기에 힐이랑 가위가 많잖아. 아니 이거 뭐야? 여기 계단이 있잖아. 뭐지? 왜? 요루야? 여기서 살자 엄마. 아니야 우리는 집에 돌아가야지 요루야. 엄마가 맛있는 밥도 해놨어. 여기는 엄마가 고생하면서 밥 만들지 않아도 맨날 맛있는 음식이 나올 텐데도. 아니야 요루야. 아니야 엄마 우리는 여기서 살아야 돼.
네, 여기도 되게 좋은데, 응? 그래도 집에 있잖아. 바둑이도 기다리고 있고. 뭐, 바둑이는 글쎄, 바둑이도 여기 데려오면 되지 않을까? 오? 오? 우리 가족 다 같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응? 아니라니까, 괜찮다니까. 엄마랑 집에 돌아가자. 엄마? 응. 근데 엄마가 내 엄마이려면 단추눈을 달아야 되잖아? 어? 단추눈? 응, 봐봐. 우리 엄마 아빠는 나랑 똑같이 단추눈을 달고 있어야 돼. 그렇구나. 별로 아프지 않을 거야, 엄마. 봐봐, 내가 준비해놨어. 아이, 그걸로 엄마 눈을 지금 꿰매겠다고? 별로 안 아플걸? 아니야, 요리야, 정신 차리고 우리 돌아가자, 어? 돌아가자고? 응. 지금 그럼 나랑 여기 같이 있기 싫다는 말이야? 아이, 엄마랑 돌아가자, 원래 세계로. 여기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어째서 그러는 거야? 어째서... 어째서... 아, 이렇게 혼자를 안 해주면 나가 웃길 수가 없어, 엄마. 넌 요루가 아니야. 요루는 그럼 엄마 딸 요루 맞고 엄마가 이렇게 협조를 안 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진짜 엄마 아빠를 불러야겠는 걸. 엄마. 살려주세요. 진짜 엄마가 되어주지 않겠어요? 눈에 단추가 달려야 진짜 엄마예요. 당신은 가짜예요. 아니, 집에 이런 곳에 있잖아. 아니, 뭐야? 이런 곳에 왜 인형이? 아! 그때 우리 아빠가 인형의 눈을 떼면은 다시 사람으로 돌아온댔지? 자, 그러면은 이 곰돌이부터 내가 한번 인형을 떼볼까? 여기에 요루루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얍! 아니 뭐야! 어휴! 여기 꼬마애가 나왔잖아? 아, 이 친구도 이 인형의 영혼이 갇힌 거구나. 그렇다면 요루루는 저기 노란색 친구인가? 얍! 어이구! 너도 갇힌 거구나? 그렇다면 요루루는 이 핑크색 인형인가? 요루야, 아빠가 빨리 구해줄게! 기다려! 어이구, 요루야! 뭐야? 어이, 요루야, 네가 여기서 갇혀 있었구나! 어이구, 많이 걱정했다고! 아빠가 구하러 왔으니까 빨리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아빠! 아빠, 여기는 진짜 위험해! 어쨌든 옆에 있는 저기 꼬마애들이랑 같이 우리 빨리 나가는 거야. 나가자. 일단은 엄마가 지금 가짜 요루루를 시선 끌고 있으니까. 여보, 요루야, 도망가. 도망가! 우와, 괴물들이 쫓아온다! 도망가자! 빨리 가! 요루야, 빨리 먼저 돌아가! 저쪽 세계로! 뭐 또 가 있어? 이따 보자! 여보, 빨리! 저쪽 세계로 넘어가, 빨리! 여보 먼저 가! 여보 어떡하려고! 나한테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거든. 그러니까 먼저 가 있어. 나 금방 따라갈게.
꼭 돌아와야 돼, 알았지? 응, 이따 봐! 없으려면은 이 기계만 부시면 된다는 거지. 좋았어. 저 단추 기계만 없으면 이 세상도 다 없어지는 거였어. 빨리 난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아, 집으로 돌아왔어. 아, 이제 이 창고에 아무도 못 들어가게끔 여기다 못을 박아놔야겠어. 그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진짜였을 줄이야. 이제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겠지. 완전히 다 부셔놨으니까 말이야. 돌아가야겠다. 뭐야, 여보, 무서웠죠?